사실 저나 김봉년, 김준환 뭐 이게 국가대표급들이 좀 포진돼서 저희가 선두에서 좀 후배들한테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훈련을 해왔던 게 사실 1등 공신이고요. 또 김성환 전 감독이 얘기했듯이 선배들의 그 모태를 보면서 자기도 우리도 그런 선배에 못지않는 선수가 돼야 되겠다. 일반 팬들은 뭐 헝그리 정신으로 우리가 야구를 잘해서 뭐 우승을 많이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경쟁의식이 많았어요. 차이가 나던 후배라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해태 타이거즈의 역사적으로 지금 강팀이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팀워크예요. 네. 김일권, 뭐 김종윤, 김성환, 김봉현, 김종목, 김준환 이 선수들이 각자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특징들을 전부 한 곳에 모을 수 있었던 것이 해태 타이거스예요. 그래서 강할 수밖에 없었는데 경기당 6점 이상씩을 뽑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응집력이 대단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뒤에서 경기장 뒤에서는 티카타도 하고 뭐 찍고 째고도 해요. 경기에 딱 들어오면 인심양체가 돼요. 위계질서가 참 정확히 있었다. 라는 것을 네. 한번 나는 그것을 아주 해태 타이거스의 특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자일야구는요, 해태 타이거즈가 가장 먼저 자일야구를 도입한 거예요. 표현만 안 했을 뿐이지. 왜 그러냐면요, 각기 각자의 훈련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런 경쟁심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낼수 있었지 않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시에 우리 선수들은 열정, 패션, 정말 강했어요. 엄청나게 강했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그 야구의 열정은 야구 열정이 그때 당시에 성적이지 않느냐. 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저희들 때는 경쟁의식이 상당히 강했어요. 서로 간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야, 나이트 경기가 걸리면 1시, 2시에 운동장 나가면 순번이 없습니다. 뭔지 나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습하려고. 그런 의식, 경쟁의식 같은 것들. 또 상당히 팀워크 좋았지만 제가 김웅용 감독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까 해요. 네. 그분이 작전을 걸으면 실패를 많이 합니다. 근데 게임을 포기하고 놔둬버리면 잘해. 뒤집는 경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게 자유야구 아니에요? 네. 반대로. 그렇게 붙이면 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분이 선수를 어찌됐든 똘똘 뭉치게 했다. 잘 힘을 뭉치게 했다. 결과론적으로 네. 봤을 땐. 그럼 뭐냐면은 아무리 잘해서 칭찬이라는 게 없어요. 못하면 죽여버려도. 아무리 잘해서도 칭찬이라는 게 없어, 그분은. 아, 칭찬이 통솔력에 관해서는 없으셨군요. 네. 가장 뛰어나신 분이다. 이렇게 네. 평가를 해주고 예, 그러면 사실 뭐 선수들만큼이나 1983년 이 해태 타이거즈를 우승을 시키면서 김웅용 감독도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김웅용 감독하면 이제 먼저 떠오르는 모습이 이제 심판들하고 또 강경하게 대립하는 모습 그런 것들이었는데 선수분들한테도 그렇게 실제로 많이 무서우셨는지 궁금해요. 먼저 김일권 전설부터. 아니, 저는 안 무서웠어요. 예. 왜냐면은 아마추어 때부터 이제 그분을 만난 거는 뭐 73년도? 네. 그때부터 뵀는데 이제 국가대표 76년도? 7년도 이때부터 계속 봐왔고 프로야구 때는 처음에 못 오셨거든요. 83년도 그 82년 말쯤에 오셨는데 무서울 게뭐 있어요? 그분에 대해서 뻔히 아는데. 저는 김웅룡 감독에 대해서 굉장히 어릴 때부터 존경심을 갖고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야구할 때 라디오로 아시안게임에서 홈런 치는 장면을 들었어요. 김웅룡 감독, 한국 국가대표 4번 타로서 내가 항상 동경의 대상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수 있을까?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전부 다그저 시골에 사는 촌놈들이었고 그래서 상당히 존경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국가대표 선수가 돼가지고 감독이 왔는데 굉장히 존경스러운 사람이더라. 봤더니 무서워요. 뭐 그냥 주먹도 세고 막 등치도 크고 그래서 상당히 그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건 제 개인적으로 그랬습니다. 네. 나는 정말 이 방송을 통해서 김웅룡 감독님과 이거 풀거 하나 있다. 오, 작심 발언. 나 응어리 하나 있다. 나 이건 하나 풀고 가야 되겠다. 하도 많아서. 뭐? 하도 많으셨어요. 그냥 방송 전선 손 드셨어요. 네, 한풀이 방송 본격. 네.
우리 팀으로 봐서는 그 쉽게 말하면 단체를 움직이는 그걸 잘 모으게 하는 거는 감독의 힘이에요. 그건 인정을 해야 합니다. 네. 자, 봉희 형 뭐 여러 가지 섭섭한 것도 있겠지만 이제 다 풀어버리고 그 생각해 보세요. 뭔가 수장이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런 성적이 낫겠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삼성이 우리보다는 조금 앞섰어요. 네. 선수 개개인을 보자면. 네. 근데 그 개개인을 뭉치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저는 나를 보고 너 어떻게 구해 던졌냐 이렇게 문의를 하신 분이에요. 부임하자마자 문의를. 몸이 후리후리하다고. 네. 아, 이 양반은 힘의 약으로 죽은다더니 대체나 그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아. 상인혁은 나하고 창단 멤버로서 똑같았는데 성적이. 그 당시에는 25%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25%만 올려주고 그 다음에 게임을 하는데 상윤이 좀 힘이 있고 나는 좀 힘이 아니라 다른 중요. 걸로 하잖아요. 근데 네. 나는 무조건 연습 경기 때 이해만 던지고 너는 쉬어라, 너는 쉬어라 하니까 전기리 끝나고 나는 아무것도 없고 상윤이라는 친구는 15승이고 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원망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봉인 형 말도 못할 정도예요. 나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사람 한 장으로 제일 쌓인 게 좀 많으셨죠. 그렇지만은 지금도 말을 해요. 감독님은 수장으로서는 대단하신 분이었다. 내 개인으로서는 불행했지만 감독님 역할은 확실하게 잘하셨다. 잘하신 분이다. 잘하셨다. 그래서 단적으로 하나를 얘기하면 내가 타격코치를 맡았는데 한대화 선수예요. 한대화 선수 지금 미워 죽겠어요. 노하우 일류로 한대화예요. 네. 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치죠. 그러니까 번트 대가 치가를 결정을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치죠. 근데 삼루 땅볼에다가 더블 플레이 딱 보서 내가 너한테 물어본 내가 이지 다음 날 한대화 또 한대화예요. 노하우 일류로에 치죠. 또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두근두근했어요. 치자고 해놓고 홈런 딱 쳤어요. 그냥 화장실로 가버려요. 말도 없고. 칭찬 없이. 그러니까 방수원 말이 맞아요. 잘하면은 그냥 아무 소리 없어요. 못하면은 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 칭찬이라는 게 없었고. 칭찬이 조금 인색하셨네요. 근데 화장실에 가서 네. 박수 칩니다 혼자. 어떻게 하세요 그거? 그거 어떻게 하세요? 그거는 안 할 뿐이지. 홈런 쳤는데 얼마나 감독이 제일 기분 좋았겠어요. 그런데 아. 그분은 선수 앞에서 칭찬이 없고 표현을 안 하고 네. 혼자 가서 박수 치고 다시 들어오고 참 그런 걸 여러 번 못 깨겠어요. 오늘 저기 김웅룡 감독님 대변하시러 오신 거 대변 아니라 그렇게 하셨어. 김정호 전설. 이게 예. 통솔력이라고 생각해요. 네. 조금 전에 이제 김봉훈 선배님 그 코치 때 그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이제 김봉훈 선배 뒤에 타격 코치를 했는데 그 김웅룡 감독하고는 딱 한 번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서운감이 있었던 게 뭐냐면. 이 데이터를 보내면요, 항상 잘 치면 자기가 잘 친 그 한 거고 네. 지명한 거고 용병이고, 못 치면 타격 코치가 잘못된 거예요. 네. 그래서 내 나름대로 또 머리를 썼죠. 안 당하려고 나중에 누구 준비시키라고 그래. 두 명을 준비시켰어요. 네. 그래가지고 두 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열 받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말았어요. 예, 알아서 너가 골라서 오면 되는 것이라고. 나보고 지금 선택하라는 거냐. 나보고 반항한 거죠.